챗GPT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챗GPT를 처음 사용하는 초보도 프로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팁?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엄마 진대표입니다. 지난번 챗GPT를 이용해 캔바로 동영상 대량 제작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었죠?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영상 제작하기, 컨텐츠 만들기, 생산성 높이기, 그리고 돈 버는 방법 등등 수많은 영상과 튜토리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챗GPT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챗GPT를 처음 사용하는 초보도 프로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팁 소개할게요. 우선 챗GPT,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름처럼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얼핏 이 소개를 들으면 알듯말듯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챗GPT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모델입니다. 일상 질문부터 전문적인 주제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챗GPT가 자신에 대해 직접 소개한 내용 살펴볼까요? 이렇게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글로 답변해달라고 할게요.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복잡한 개념 설명해주고 아이디어 생성 또는 공동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작적 글쓰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어 번역도 가능하고 프로그래밍, 코딩에 도움을 주고 에세이, 보고서 작성,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글쓰기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일상적인 조언과 농담,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일상 대화 상대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챗GPT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일반적이면서 두루뭉실한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든다. 챗GPT와 같은 AI 사용에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챗GPT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진짜 사람 비서처럼 대화하기. 챗GPT 소개에서도 보셨듯이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가면 갈수록 더 풍부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챗GPT라고 부르면서 얘기하면 좀 더 대화하는 느낌으로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을 지정해주기. 캐릭터를 정해주거나 챗GPT에게 특정 역할을 지정해줍니다. 특정 인물처럼 혹은 전문 기자처럼 등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전문 분야의 포지셔닝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지셔닝으로 우리 회사의 소셜미디어 매니저나 마케팅 책임자로서 대답해줘 라고 다양하게 역할을 주면 그에 적절한 대답을 해줍니다. 세 번째,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를 얘기하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프레젠테이션 등 용도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구체적일수록 상황과 용도에 맞는 답변을 줍니다. 인스타그램일 경우엔 해시태그, 이모티콘까지 함께 주고 이메일이면 이메일 형식대로 써줍니다. 네 번째, 추가 질문하기. 챗GPT가 준 답변 중에서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질문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의응답으로 대화를 할수록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면서 더 본인의 상황과 원하는 것에 대해 챗GPT가 학습을 하게 되어 구체적이고 풍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떤 게 있고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부도 포함해줘 라는 질문도 함께 했습니다. 다섯 번째, 대답하는 포맷을 지정하기. 챗GPT는 텍스트 형식뿐만 아니라 표, 리스트, 블랙포인트, 코드 등 다양한 포맷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블로깅 플랫폼에 대해서 표로 작성해줘. 각 플랫폼의 이름, 특징, 난이도, 필요한 기술, 가격 등을 넣어서 표로 작성해줘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답변해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래 질문으로 가서 수정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기. 질문에 옆에 연필 표시를 클릭하면 이미 했던 질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을 한글로 써달라고 해볼게요. 연필을 클릭하시고 답변을 한글로 해줘 라고 써볼게요. Save and Submit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왼쪽을 보시면 이전에 했던 질문과 답변을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체적인 예시 물어보기. 해당 질문에 대한 예시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대부분 추상적인 대답이 많이 나오지만 예시를 제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챗GPT가 블로그 관련 답변한 것 중 하나에 대한 예시를 물어볼게요. 이렇게 고품질의 컨텐츠 예시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10가지 과학적으로 인증된 팁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챗GPT에게 나에게 질문하라고 요구하기. 예를 들어 본인의 비즈니스 전문 마케터로서 역할을 챗GPT에게 주고 싶다면 챗GPT한테 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질문해봤습니다. 내 비즈니스의 SEO 전문 마케터로서 도와줘. 그 이전에 내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어.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고객, 청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소 20가지 질문을 해줘. 아홉 번째, 영어로 질문해서 답을 얻고 후에 번역해달라고 하기.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질문을 하고 후에 번역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영어로 질문하는 게 어렵다면 파파고를 활용하셔도 좋고 프롬프트 지니와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 번째, 챗GPT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기. 챗GPT가 출시된 후 자동 번역기부터 요약, 웹에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더 수월하게 그리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챗GPT 확장 프로그램들 소개도 준비해 볼게요. 챗GPT를 사용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정보가 정확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내긴 하지만 완전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데이터 자체가 인터넷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판단하고 수정해서 학습시키는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들고 있다고 하죠. 인터넷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상식, 온라인상에서 질문하지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챗GPT를 초보도 프로처럼 똑똑하게 활용하는 팁 10가지 소개했습니다.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즐겁고 신난 하루 되세요.